쇼폼은 몇 시간 보면 중독이냐? 한두 시간, 시간 때우면서 본다? 나쁠 거 없죠. 카페인 좀 마신다고 뭐 중독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반은 중독이게 그러고.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건강도 나빠지고, 도박에 빠져 돈 잃고, 게임 못해가지고 뭐 공부가 안 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술, 마약, 담배 이런 물질이죠. 어떤 물질이 뇌에 들어가가지고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고 어떤 행동도 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그걸 행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 쇼핑, 게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새로 나오는 중독의 형태들이 참 많죠. 숏폼이 중독이 된다고요? 그럼 몇 시간 보면 중독이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면 중독이에요. 도박을 몇 시간 하면 중독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할 때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내성이 생긴다 그럽니다. 둘째가 금단 증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걸로 인해서 생활에 큰 문제가 생겨야 되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 이게 중독의 기준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양이 늘어나는 거죠. 술꾼들이 처음에는 한 병만 마셔도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1년이 지나면 2병, 2년이 지나면 3년. 똑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강도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성이죠. 금단 증상은 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 않을 때 자꾸 그 생각이 반복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안 하면 짜증이 나고 일상의 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거기에만 몰입하게 되는 거죠. 금단 증상이에요. 당연히 학생이면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 회사 오는 일에 지장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절력을 잃을 때. 쇼폼은 몇 시간 보면 중독이냐? 쇼폼은 의학적으로 중독의 개념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최근에 나온 것들이니까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보느냐가 아니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은 안 돼도 시간이라도 잘 재밌게 보낼 수 있잖아. 한두 시간, 시간 때우면서 본다? 나쁠 거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거 본다고 앉아서 잠도 안 자고 리듬 다 깨가지고 다음날 일상에 막 지장이 있어. 요거는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고 재미로 한두 시간 보는데 생활하는데 지장 없어. 오히려 더 릴렉스가 돼. 좋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느냐, 이게 내 삶에 지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다른 자극에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봄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긴 걸 못 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때로는 짧은 것도 볼 줄 알고 또 필요하면 긴 것도 볼 줄 알고 요즘 사람이 책 읽어요? 언제 읽어봤어? 안 읽잖아. 이거 보면 다 나오는데 짧은 시간에 아주 쉽게 내 금방금방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노동을 통해가지고 책을 읽는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일 잘하고 다른 거 잘하면서 쇼폼 좀 본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내 생활에서 과도해서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때 혹은 점점점 늘어날 때 혹은 그걸 하지 않을 때 내가 다른 데 뭔가 집중이 안 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주로 밤에 많이 보지 않나요? 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의 리듬을 깨가지고 일상 리듬이 무너진다. 이건 이제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빨간 글씨로 19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근데 궁금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19일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학생 아들이 성인물 보다가 엄마한테 걸렸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르는 척하는 분도 있겠지만 등짝이라도 하면 맞겠죠, 그죠? 이 자식이 말이야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조그만 놈이 말이야 그런 거 본다고 막 야단치니까 아들이 눈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대들어요. 그 아빠도 보고 하잖아. 근데 나는 왜 보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럴래요? 아빠는 어른이잖아. 청소년은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아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 문제가 생긴다.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고도 칠 수 있다. 사고는 어른들이 다 치잖아. 물론 학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이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왜 엄마 아빠는 보면서 나는 못 보게? 그러면 점잖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들아, 너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은 뭐예요? 나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안 본다고 더 성숙해지고 그걸 본다고 더 나빠지고 안 그래. 나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하잖아. 이렇게 S곡선을 그리면 성장해요. 신체적으로도 성장하죠. 또 지능도 이렇게 성장하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자극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좋으냐? 아닙니다.
적절할 때 적절한 자극을 줘야지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의 과업을 완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초등학생이 그림을 봐서 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한번 봤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냥 노출된다면 이 정상적인 성장 발달의 곡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개 이 성장 발달의 곡선이 19살 때쯤 되니까 멈추더라. 그래서 빨간 글씨로 10부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봤다고 당장 사고라는 건 아니지만 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참 좋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좀 더 있다 보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게임 안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 그죠? 방학만 되면 엄마들이 아주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 선생님, 우리 애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그럼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하루 종일 게임했어? 이게 시간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재밌는데 빠져 있으면 시간이 빨리 흐르잖아. 나는 잠깐 했는데 밤샜어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게임이 그렇게 몰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빨리 좁혀가지고 왜곡돼서 빨리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제 늘 싸우는 계기가 됩니다. 10시간 하는 게임을 1시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물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써야죠. 그래서 게임은 처음부터 조절하는 것이 이미 다 빠져 있는데 그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세상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도 다릅니다. 저게 뭐 재밌어?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판타지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하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심각한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많은 ADHD 아이들이 게임에 잘 빠집니다. 현실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잘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 보는 게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좋겠어요. 하루 10시간 게임한다고 칩시다. 몇 시간 남았어요? 10시간. 그때 뭐 해요? 모르면 몰라. 엄마가 관심이 없어. 엄마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얘가 게임을 하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게임 안 할 땐 많은데 글쎄요 관심이 없어. 잘못된 거죠. 게임 안 하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게임 하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 10시간 하면요 14시간 동안 잘 지내면 돼.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오히려 초점을 얘가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재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래 휘어보고 희망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아주 유명한 본드 중독을 치료한 미국의 유명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본드 중독 아이들이 없어졌죠. 30년 전만 해도요. 본드가 그렇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얘기인데 미국은 길이 있으면 양쪽에 집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집 앞에서 막 본드에 취해가지고 헬렐레 거려. 그럼 경찰이 잡아와. 약물 중독이니까. 훈방하기도 하고 정신과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기록에 따르면 50번 체포되었고 10번 정신과에 입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본드가 해롭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치료해서 보내면 한 달 뒤에 또 잡혀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경찰이 하도 안 돼서 밀턴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면담을 해보더니만 너 본드 끊고 싶니? 물어봤어요. 어떤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본드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것이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드 끊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처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본드 끊기 싫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경찰에 잡히기 싫어요. 경찰에 잡히면 또 뭐 정신과에 입원해야 되고 고생하잖아. 경찰에 잡히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 처방전을 줬는데 기가 막힌 처방전을 줬어요. 경찰에 잡히지 않는 비법을 알려줬어요. 너 집 뒤에서 본드를 해라. 집 앞에서 본드하니까 맨날 잡혀오잖아. 집 뒤에서 본드하는데 어떻게 잡아와. 할 수 있겠나? 예. 너 매일 본드하니? 아니요. 본드 안 할 때도 있어. 야, 그래? 그러면 본드 안 할 때 뭐 하는데? 의사하고 의논을 해서 본드 안 할 때는 집 앞에 나와서 놀기로 했어요. 본드는 집 뒤에서만 하고. 며칠 지나고 이제 의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맨정신 앞에 나와 노는데 경찰이 지나갔어. 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 본드 안 했냐? 안 했는데요. 다음날 경찰이 지나갈 때쯤 되면 맨정신에 나와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죠. 점점점 집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이 농구장에 있을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본드 하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점점점 본드 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하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하라. 초점을 완전히 바꿔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게임 안 할 때 기분이 좋은지 뭘 하면 행복해 할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카페인 좀 마신다고 뭐 중독이라 그러면 뭐 대한민국 사람들 반은 중독이게 그럼 뭐 그게 이제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카페인 중독 경험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를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회사의 중역이에요. 근데 일요일 저녁만 되면 두통이 와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공포나 스트레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검사 다 해도 이상 없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해도 낫질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받고 검사를 다 나오고 치료도 안 되고 커피를 몇 잔 마시는가 물어봤는데 하루에 보통 16잔 정도 마신대요. 솜니를 접대하는 사람인데 30분에 한 명씩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마다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퇴근을 하고부터 커피를 집에서 안 마시는 거예요. 카페인 금단 두통이었어요. 그게 일요일 오후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몸에 해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히 감수성이 높거나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런 분들은 줄이는 게 좋죠.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탄수화물 중독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탄수화물 중독이 뭐예요? 단 거 먹는 거예요. 이거는 중독 현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문제가 개입하는 게 크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들이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할 때 단 거 먹으면 좋아지잖아. 단 거를 먹으면 일시적으로요 이렇게 긴장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메커니즘이 뇌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불안을 줄여주고 릴렉스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게 길게 가야 효과가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또 그걸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정서적인 이유,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이 심하거나 짜증이 많거나 이럴 때 우리가 단 거를 자꾸 찾는 습관이 있죠. 이게 좀 지나치게 되어가지고 체중이 불기 시작하면 더 단게 당길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을 탄수화물 중독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뭐 그게 심각한 우리 질병으로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질병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 속에는 이런 불안, 우울, 정서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중독이랑 이런 붙이는 건 너무 많잖아요. 야식, 탄수화물, 쇼트폰 보는 거, 게임, 쇼핑.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할 때는 중독은 빙산의 일각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빙산을 볼 때는 빙산 위에 있는 것만 보잖아. 그 속에 숨어있는 걸 잘 못 봐. 자, 아내가 쇼핑 중독이야. 그러면은 쇼핑이라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걱정은 많은데 쇼핑할 동안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네. 그걸 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거기서 대접받으면 내가 참 기분이 좋아져.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면을 우리가 볼 줄 알았는데 그걸 참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중독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회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라디오 중독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있었어 진짜로. BBC에서 처음 라디오를 방송했을 때 이게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라디오만 계속 듣고 있다가 라디오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안절부절 초조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음날 라디오 시작할 때까지 라디오 중독이 어떻게 치료됐어요? TV가 나오고 치료됐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많은 중독들이 사실은 그게 또 바뀌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형태의 중독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쇼폼이 아이들에게 해로울까요? 어른들에게 해로울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직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이들이 훨씬 더 취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른들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은 이제 뇌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아직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받고 거기에서만 자극이 성립되고 다른 데에서는 자극을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는 attention span이라 그러거든요. 집중하는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좀 되고요. 예를 들면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게임에 10시간 빠졌어. 어른이면 도박에 빠졌어. 술에 빠졌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도박에 빠져 돈 잃고 아이들이 게임 못해가지고 뭐 공부가 안 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뇌가 큰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일주일에 5억을 땄어. 월급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재미없어요. 너무 큰 자극을 한번 맛을 보면 다른 작은 일상의 자극들이 나의 뇌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내 도파민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다른 거는 이제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는 것이 게임의 문제라기보단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거. 학생들 같으면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뭐 운동해야 되고 뭐 다 있잖아. 이런 데는 흥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게임에만 빠져 있고 쇼폼에만 빠져 있고 이런 아이들이 아주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게 좀 더 걱정이 되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 그걸로 인해서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었잖아요. 자극이 엄청 많아. 긍정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개인 집에 컴퓨터가 들어온 게요. 불과 지금 35년 정도도 안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세상을 서치하고 SNS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얼마나 된 것 같아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길어도 15년이에요. 그 전에 그런 거 없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 뇌가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다른 일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소풍 간다고 하면 재밌어해요? 막 행복해요? 안 그래. 우리 어릴 때는 소풍 간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소풍 가면 새 옷 사 입고요. 어머니가 사탕 한 봉지 사주면 베고 잤어요. 형님 훔쳐갈까봐. 흥분되는 스릴이 느껴지는 거잖아.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뭐 세상 좋은 거 다 했잖아. 그게 뭐 재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자극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나요? 우리는 세상 모든 자극을 다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기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중독이라는 물질은 그게 행위든 물질이든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반응이 와야 돼. 술꾼이 술을 마시는데 아이고 일주일 뒤에 취하네. 술 마시겠어요? 안 마셔. 마시면 그때 취해야 되잖아요. 도박을 했는데 막 경마에 베팅했는데 말들이 나가들이면 석 달 뒤에 들어온다. 아무도 베팅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지금 승부가 나서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가야 그래야 베팅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급해졌어요.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결과를 본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이 컴퓨터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즉각적으로 보상을 기다리는 훈련이 돼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딤으로써 나중에 더 큰 보상이 오는 뇌의 기다림. 어떻게 보면 성숙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파악부터 먼저 해야죠. 예를 들면 폭식하는 그런 분들이 다 적어보라 그럽니다. 폭식해가지고 체중 늘고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니까 더 폭식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입으로 들어가는 걸 다 적어오시오. 물 한 잔 들어가는 것도 다 적어오시오.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적는 것만으로 먹는 게 좀 줄어든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놀라 일단. 그리고 적는 행위만으로 내가 통제력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알아야 아 내가 그때 좀 우울했는데 이거 했구나. 잠이 안 와서 이거 먹었구나. 알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현실 파악을 분명히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원인도 찾고 이걸 이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가벼운 경우는 현실 파악을 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늘 말하듯이 초점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걸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것을 늘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과 하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말이죠. 아무리 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는 것을 줄이는, 부정적인 것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것을 늘리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깊이 빠져있다면 현실 파악을 확실히 하고 원인도 할 수 있으면 알고 그 다음에는 이걸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오히려 다른 내가 좋아하는 건강한 부분을 증가시키는 훈련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